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멍해진 느낌입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듀란도 그런가요? 저도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게. 왕자님, 괜찮으세요? 신디야말로 얼굴 색이 토할 것 같아.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저도 점점 몸이 무거워져요. 아무래도 이 멜트젤이 GS씨가 얘기했던 바시 멜트젤 아닐까요? 공격도 잘 안 통하고 그나마 마법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이 주변을 불구덩이로 만들어 저놈들을 태워버리는 게. 그러고 싶은데 머리가 아프니 집중이 안 돼요. 제대로 마법을 쓸 수가 없네요. 마법은 되도록 아껴 쓰는 게 좋겠어요. 이 동굴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요. 다 불태워지겠어. 비프로스트를 위해 힘을 내세요. 진중히 싸워야 해. 다친 분은 제게 오세요. 불태워지겠어. 비프로스트를 위해. 다 불태워지겠어. 힘을 내세요. 다 불태워지겠어. 놓치지 않겠다.
각오해라. 블리자드 스톰! 이상해. 멜트젤이 왜 이렇게 강해졌지? 이럴 리가 없는데.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우리 힘이 약해진 것 같아요. 왕년님 말씀대로입니다. 이젠 갑옷마저 무겁게 느껴지는군요. 아, 이게 다 GS 얘기를 안 들은 탓이에요. 아무리 그 레인저라도 이런 상황에선 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린 GS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렇게 그냥 가버릴 줄이야. 저길 보세요. 멜트젤이 또... 큰일 났군. 다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아무래도 GS님을 찾아야겠어요. GS님이라면 뭔가 해결책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안 됩니다. 왕녀님도 몸 상태가 안 좋으실 텐데.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러니 누나! 왕녀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다녀올게요. 다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그게 부족하지 않아? 그래 맞아, 경험치. 빨리 강해지려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거라 생각했어. 잔뜩 강해질 네 모습을 상상하니 기대가 되는걸. 자, 상대는 악명 높은 해적단. 마음껏 소탕하자.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다 불태워주겠어. 힘을 내세요. 내가 바로 복수의 여신. 내가 나설 때네. 비프로스트를 위해. 피할 수 없어. 짜릿하게 만들어줄게.
짜릿하게 만들어줄게. 짜릿하게 만들어줄게. 짜릿하게 만들어줄게. 다 불태워주겠어. 짜릿하게 만들어줄게. 힘을 내세요.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짜릿하게 만들어줄게. 비프로스트를 위해.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불태워주겠어. 다친 분은 제게 오세요. 지금이다. 지금이다. 다 불태워주겠어. 짜릿하게 만들어. 다 불태워주겠어. 지금이다.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놓치지 않겠어. 짜릿하게 만들어줄게.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힘을 내세요. 다 불태워주겠어.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힘을 내세요. 내가 바로 복수의 여신이다.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짜릿하게 만들어줄게. 하! 비프로스트를 위해. 하!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다 불태워주겠어. 비프로스트를 위해. 힘을 내세요. 아! 내 검은 피할 수 없어. 비프로스트를 위해. 여기까지인가 봐. 먼저 퇴근할게요.
어쩌면 좋지. 이대로면 다갈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는... 왕녀님? 왕녀님, 괜찮으십니까? GS님? 어떻게... 어서 이 풀부터 드시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 풀은 대체... 바퀴풀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들께도 이 풀을 드려야 합니다. 저희를 다시 도와주러 오신 건가요? 처음부터 이 풀을 찾으러 간 거였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려 죄송합니다. 성기사단 분들을 다 설득할 여유가 없어서. 그랬군요. 죄송해요. 저희가 GS님을 오해했네요. 생각해보면 GS님은 처음부터 주의를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자, 어서 성기사단 분들을 도우러 가죠. 간다. 놓치지 않겠어. 간다. 내가 바로 복수의 여신이다. 놓치지 않겠어. 지금이다. 내가 바로 복수의 여신이다. 놓치지 않겠어. 간다. 신중히 싸워야 해. 놓치지 않겠어. 놓치지 않겠어. 간다. 내가 바로 복수의 여신이다. 내가 바로 복수의 여신이다.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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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 지금이다.
앗! 다들 괜찮아요? 어서 이걸 드십시오. 뭐야, 웬 풀이야? 우리가 소인 줄 알아? GS님 말대로 하세요. 저도 효과를 봤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다시 와줘서 다행이야. 맛이... 다들 괜찮으십니까? GS님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요. 신기해요. 이 풀은 대체 뭐죠? 멜트젤과 싸울 때 다들 두통과 함께 기운이 빠지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바시 멜트젤은 특수한 음파로 생물의 신경 계통을 마비시키죠. 이 풀은 그 마비 증상을 낫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됐을 겁니다.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GS씨가 안 계셨다면 지금쯤... 어차피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우릴 돕는 게 당연한 겁니다. 로카르노. 맞습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제 임무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네. 자, 다들 힘을 내서 이 동굴을 빠져나갑시다. 내가 바로 복수의 여신이다. 놈들 놓치지 않겠다. 각오해라. 블리자드 스톱!
지긋지긋한 놈들이 쳐들어왔어. 그래, 또 고블린들이야. 내가 왜 화내는 줄 알겠지? 역시 너랑 나는 마음이 잘 맞는다니까. 그럼 쓸어버리러 가자. 감사합니다.
비프로스트를 위해.
시간을 끌 수 없어! 비프로스트를 위해! 놈도 놓치지 않겠다. 각오해라. 블리자드 스톰! 다시 햇빛을 본 건 좋은데 너무 추워요. 전보다 훨씬 추워졌네요. 여기서부터는 북극입니다. 이곳은 안타리아 대륙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중 가장 추운 곳이죠. 지금은 그래도 날이 괜찮은 편이지만 눈보라가 치기라도 하면. 그럼 서둘러야겠네. 어디든 가서 쉬자고. 그놈의 멜트젤 때문에 진이 다 빠졌으니. 그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눈보라 말고도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캘리퍼족인데 상당히 호전적이라 사소한 일에도 목숨 걸고 싸우는 부족입니다. 그런 부족이 있다니 조심해야겠군요.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네키엘 마을이 나옵니다. 네키엘족은 폐쇄적인 다른 북방 유목민들하고는 달리 저희 같은 외부인도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그러니 네키엘 마을로 가시면 안심하고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지? 아, 이런. 아, 외부인이군. 이쪽은 우리 성지라 못 들어가니 돌아가. 아, 그럼 돌아가야 하나요? 이제 와서 다른 길로 돌아가긴 너무 멉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는 비프로스트 성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성지를 훼손하지 않을 테니 이 길을 지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곤란해. 외부인의 발길이 닿기만 해도 우리 성지가 훼손되는 거니까.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뭔가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저들이 GSC가 말한 캘리퍼족인가 봐요. 옷차림이 특이하네요.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캘리퍼 쪽이 저희를 거부한 걸까요?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늘어놓던 패기는 어디 가고 저런 미개한 녀석들한테 쩔쩔매는 거지? 루카르노?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대체 우리들어 언제까지 기다리란 거야? 잠시만요. 아직 얘기가...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저 여자가 가진 검을 우리 신께 바치면 특별히 통과시켜주겠다. 뭐? 지금 설마... 무례하다고? 무례한 건 성지에 함부로 발을 들이려는 너희들이잖아. 난 강요한 적 없으니 검을 주기 싫으면 그만 돌아가든지. 뭐가 어찌? 잠깐, 저 꼬마가 가진 게 더 쓸만해 보이지 않아? 어디... 그렇군. 이봐, 그 지팡이 좀 보여줘봐. 네? 지팡이라면 영광의 홀이요? 이게 더 낫겠군. 조건을 바꾸지. 그 지팡이를 넘긴다면 여길 통과시켜주겠다. 결정해라. 기가 막히는군. 이제는 영광의 홀까지 탐내시겠다. 영광의 홀은 우리 펜드래곤의 국보다. 그대들한테 넘겨줄 순 없어. 펜드래곤? 펜드래곤이 어딘데? 아하, 생각났다. 그 제국한테 멸망했다던 나라. 뭐야, 망한 나라의 국보면 별로 대단한 물건도 아니잖아. 오히려 우리 성지에 바치면 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대체 너희들한테 입이란 게 왜 달려있는지 모르겠군. 로카르노 씨! 미천한 것들이 감히 왕녀님을 모독해?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가 뭔지 가르쳐주겠다. 앗! 놈들 어디 죽어보자! 큰일 났군요. 큰일이요? 어차피 저놈들이 먼저 잘못한 거야. 감히 왕녀님께. 이건 펜드래곤 성기사로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동감입니다. 캘리퍼족들이 너무 무례했습니다. 저도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 네키엘 마을로 가는 건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한 자가 곧 다른 캘리퍼들을 끌고 올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 캘리퍼와 싸우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는 건 무리란 건가요?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가 캘리퍼들에게 포위되면 곤란하니 차라리 성지 안에서 싸우기 유리한 곳을 찾는 게 낫겠습니다.